좀 많이 쌀쌀해졌죠. 환절기에 감기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굉장히 아직도 더운데 아침 저녁은 이제 굉장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10월이 다 되었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올해 지나가지 않은 것이 있죠. 우리 경기도 지역으로는 아직 제대로 된 태풍이 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동안 태풍이 한번 온다고 그랬었는데 비껴갔다. 그래서 조금 안심했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작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태풍이 꽤 크게 불어가지고 제가 밤에 교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주 제가 밤에 교회 나오기는 하는데 그날 나와야 했던 이유는 우리 건물의 창문들이 어떻게 될까봐. 작년에 기억 안 나십니까 혹시? 아파트 창문에 다 테이프, 뭐 신문지 붙이고 테이프 바르라고. 혹시 그때 붙여놓은 거 아직도 그대로 붙여놓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떤 건물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때 한번 붙여놓은 거 그냥 청테이프 떼봐야 흔적만 남고 하니까 그대로 붙여놓으시는 것 같은데 평소에는 견고해 보이는데 정도 이상의 바람이 불면 보통의 바람을 막아주던 그 창문이 견딜 수 없이 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버텨낼 수 있도록 그 강도를 좀더 높여주도록 다른 조치들을 해야 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뭐그 정도의 태풍은 안 오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 10월 안에도 그런 태풍들이 올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물리적인 태풍은 우리를 비껴갔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모양의 태풍들은 비껴가지 않고 우리의 삶에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체 되신 우리 권 집사님 어머님께서 그동안 암으로 투병을 오래 하시긴 하셨지만 꽤 괜찮아지시는 듯 했는데 방사선 치료를 비롯한 조금 치료 자체가 아마 연로하신 몸에 좀더 무리가 되었던지 예상 밖에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셔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는데 가족이 경험하는 그와 같은 일 또는 나의 몸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또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또 우리의 관계들, 또 우리의 미래와 관련돼서 우리가 내딛는 걸음들 앞에 있는 여러 장애물들, 자녀의 진로, 또 취업,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은 태풍에 휘말려 우리 자신의 삶의 견고성을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태풍이 한번 불어봐야 우리 스스로 확인할 수 없었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기도 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내구성과 견고성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조금만 바뀌어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엄청나게 흔들리고 요동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의 한 편은 어떻게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태풍들 속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견고해져야 하나, 무엇이 우리의 삶에 더 중요하게 강화되어야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극심한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 한 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데 이 모든 상황은 제자들의 눈에는 감당할 수 없는 태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태풍의 한가운데 휘말려 계셨는데 제자들은 그 주님 곁에 머물러 남아 있을 수가 없을 만큼 그 곁에 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주님 곁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경험하고 계신 일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요한복음은 특별히 좀 길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빌라도의 관정 안과 밖을 드나들면서 일곱 개의 단락을 보여주는데 그 가장 중간 부분, 그것이 오늘 본문 19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에서는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태풍 속에 휘말려 있는 주님이 어떤 일을 겪고 계시나,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을 시켰다, 채찍질을 당하겠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 대해서 죄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죄가 자신에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를 통해서 타협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이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그들은 처벌하기를 원한다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처벌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가?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을까? 빌라도가 생각하며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넘겨졌다, 파라디돔이 넘겨졌다, 넘겨졌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치 탁구공처럼 이리저리 튕겨다니십니다.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한 채 주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의 처분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데 이번에는 빌라도의 손에서 로마 군인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가 지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로 인해서 고소를 당했는데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다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하나의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죄와 관련된 결과, 땅에서 생겨진 결과,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으로 가시나무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워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 관으로 예수님의 머리를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황제가 있는 그러한 색깔의 옷입니다. 이 옷을 입히고 그들은 예수님을 칭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존중해주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손으로 때리고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왕의 중요한 상징물과 같은 호를 의미하는 갈대를 예수님의 손에 지워줬는데 그걸 가지고 주님의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군인들로부터 이와 같은 신문과 고문을 당한 예수님을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니 자, 나는 아무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느냐. 놓아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그의 아랫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지르기를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두 번에 걸쳐서 외치고 그러자 나는 이 사람에게서 그 정도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비장의 무기를 빼어들고 그리고 빌라도를 압박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법대로 하면 당연히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인데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로마 총독에 대해서 피지배민들이 어떤 극한의 상황의 경우 로마 황실로 직접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을 제대로 관할하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로마 황실에서 심각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는 지금 상황상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황제는 그 당시에 어떤 총독들에게는 편지 한 장을 보냅니다. 나의 군인들이 너를 죽이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 그럼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다. 아니, 이 사람은 죽을 죄인이다. 우리 법대로라면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법에 정당하게 요청을 하는 건데 우리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를 해봐야 한다. 그가 죽어야 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유대인 법에 따르면 신성모독죄, 참남죄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로마의 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사람은 로마 입장에서도 심각한 문제거리가 될 수 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통치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로마 입장에서 볼 때도 잘못된 것 아닌가, 반역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계산이 틀렸던 것입니다. 또 하나 무서웠던 것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데리고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처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되물으셨던 말씀, 네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33절에서 8장 33절에서 물었을 때 그게 너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한 말을 네가 그냥 반복하고 있는 거냐 그렇게 물으셨었죠.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 소송과 관련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 나는 그냥 재판을 진행할 뿐이다. 그런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빌라도가 개인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당신은 너는 도대체 어디로부터냐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압박을 합니다. 아니 나에게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지금 묵비권을 행사할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내 손안에 달려있다. 내가 묻는 말에 제대로 답을 해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너무나 당당하시죠. 태풍에 휘말려 있는 분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주님은 당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당하셨던 이 로마 군인들에 의한 채찍질과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입장에서 쉽게 견뎌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런 태도를 유지하실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을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어떤 교훈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신 면이 있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반석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의존의 대상인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바라보며 닮아가야 할 푯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의존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요동함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분의 이 요동치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닮아야 할 면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로마 군인들의 조롱과 고문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정체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급격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인 상황이 그것을 위협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실제적이고도 매우 강력하게 우리의 몸에 어떤 위해가 가해질 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자존감과 자기 정체감에 굉장한 타격을 가합니다. 우리가 병에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내 신체의 어떤 기능이 내 마음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런 일을 경험할 일은 없지만 어떤 고문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우리의 내면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거죽, 우리의 육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대해서 엄청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보여드렸던 영화인데요.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이 영화의 내용을 좀 적용으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The Last Castle이라고 하는 영화이죠. 어윈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작전 수행 중에 자기의 부하들이 전멸을 당하는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감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감옥에는 이 감옥을 아주 폭압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소장이 있습니다. 그는 군인들로서 죄수로 들어온 이 군 형무소를 잘 관할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빌라도 같은 위치에 있죠. 이 죄수들을 군인이었다가 지금 범죄자가 되어서 들어온 이 군 형무소를 내가 잘 통제한다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또 자신의 위치를 잘 주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전설적인 군인인 장군 한 사람이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Go ahead. 네, 장군이었기 때문에 아마 전쟁 포로 교환과 이런 것들에서 아마 먼저 빠져나올 수도 있었지만 자신과 함께 했던 부하들을 염려해서 자기 혼자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6년간에 걸쳐서 이제 고문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걸 견뎌냈기 때문에 그 태풍을 견뎌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불을 좀 잠시 켜주시고요. 로마 군인들 그리고 빌라도의 모습 굉장히 비열하고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고 섬기도록 섬기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힘없고 약한 사람을 이와 같이 고문하거나 그리고 억압할 때 그 힘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비열하고 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군인들이 왜 이렇게 힘없는 분을 이렇게 조롱하나? 여러분 그들 속에는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굽히지 않는 이분의 태도를 꺾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네가 뭔데? 이 형무소의 소장처럼 아니 내가 이 정도 대접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이면 형무소 생활 편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데 내 자존심을 건드려? 네가 뭔데? 꺾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조롱을 했던 것입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심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좋아 그렇게 대접을 해주지.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하면 사람이 지탱할 수 있는 한계 너머의 고문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런 위압을 경험하면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들이 견고하지 못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이고 뭐고 내려놓고 요구하는 사인을 할 수밖에 없고 없던 것도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잠을 안 재우고 고문을 하고 이러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비 없는 로마 군인들의 비열하고도 잔인한 고문과 모든 조롱을 경험하시면서도 꿈쩍하지 않으시고 자신에 대해서 견고함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The Passion of the Christ 같은 영화에서 보셨겠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한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금속이라든지 뼈조각 같은 것이 붙어있어서 이 채찍을 한번 맞으면 살이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 태형만 가지고도 사망을 하기도 하고 기절을 하기도 하는 그런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육체에 그와 같은 제한을 당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고문을 계속 당하면 말이죠. 우리의 내면에 있던 심지가 다 부러지고 녹아지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견디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점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난주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빌라도 비열하다. 야 로마 군인들 너무 잔인하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런 잔인함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비열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잠시 또 다른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같은 경우도 제가 핸드폰 갖고 이제 게임을 막 하고 있었는데 무의식에 억압된 감정은 우울증이나 강박증으로 표출되기도 하지만 때론 공격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약간 벅차요. 평범한 직장인 유철희 씨, 그는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해가 뭐 안 가는 게 몇 가지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이제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기엔 문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사님이나 그러다 보면은 우리 어머니하고 관계나 뭐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거기 막 가서 막 돌아다니고 그러면 귀찮아가지고 이제 강아지 차는 것처럼 막 차고 싶기도 하고 그 전철역에서 이제 사람이 있으면 밀어버리기도 싶기도 하고 전철이 들어오는데 그런 아주 공격적인 상상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죠. 되게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살아오는 데서 그렇게 타인들한테 그렇게 공격적이고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인 충동들이 생겼고 직장 상사나 동료들을 공격하는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인상을 볼 때 굉장히 그렇게 난폭한 분은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때때로 우리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나 또 우리 안에 무의식적으로 억압되어 있던 어떤 것들이 표출되게 될 때 우리는 나 스스로가 깜짝 놀라고
나 스스로가 나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낄 만큼 때로 우리 속에 엄청난 공격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속에 이런 면이 사실은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서 발휘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내면적인 문제와 또 그런 스트레스의 작용 때문만이 아니라 죄성 자체가 우리 안에 심어놓은 본질로서 이와 같은 잔인함과 공격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뮤직박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요, 자신의 자녀들에 대한 너무나 인자한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발을 당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전쟁의 상황에서 이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 죄, 범죄들은 지금의 모습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모습들입니다. 딸이 변호를 합니다. 결국 이깁니다. 그럼 맨 마지막에, 영화의 마지막에 뮤직박스 하나가 배달이 되는데 그 안에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사진. 여러분, 로마 군병들에게만 이런 잔인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을 잘못 사용하는 이 죄가 가져다주는 이 잘못된 모습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속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중앙일보에서 대한민국 중학생 리포트라고 하는 계속 연재해서 싣고 있는데요. 보셨습니까? 전국에 2,178명의 중학생을 심층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통계를 냈습니다. 인성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이면 양호하고 67점 이하면 미흡하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가 미흡했는데 특별히 45% 정도가 기준 미달이다. 인성 좋은 학생은 5명 중에 1명 꼴이다. 이 기준에 따랐을 때도 그 중에서도 제일 떨어진 항목이 뭐냐면 정직, 자기조절, 그리고 배려입니다. 정직이 제일 낮고 두 번째로 제일 낮은 게 배려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왕따 당하지 않으려면 왕따 시켜야 해요. 내가 살려면 마음 내키지 않아도 다른 애를 괴롭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왕따 안 당하려면 그 반에서 제일 약하거나 다른 아이들에게 외모에 의해서든 무슨 학습 능력에 의해서든 말이 어눌하든 행동이 좀 이상한 애를 왕따시키고 그 아이를 차별화하고 그 아이에게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게 뭐라고 그 힘을 가지고 그 아이를 억압하는 것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가 왕따를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학교 수준에서 저질러지는 왕따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선다는 걸 아십니까?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병만 잔인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당장에 그 로마를 뒤집어엎는 씨름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로 내몰 수밖에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해결되지 않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씨름하러 오신 것입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 자녀들의 교육 문제와 관련된 좀 이런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자기들이 매긴 점수입니다. 부모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교사를 또 조사를 했는데 점수가 점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알긴 아시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채점한 것보다 부모들에 의해서 채점된 결과는 더 낮고 가장 안 좋은 점수는 교사들이 매긴 점수가 제일 안 좋다는 겁니다. 집에서의 모습하고 학교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 다르겠죠. 우리가 자녀들을 성공, 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고 성공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보여드린 이 영상은 하버드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가드너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중지능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물론 그 주제 자체를 가지고 제가 다음에 한번 또 얘기를 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다중지능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일단 직업 선택과 관련해서 사실은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있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다움, 자기 정체성 또는 자기의 어떤 성향에 적합하지 않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걸 보여드립니다.
보면 지금 현재 직업이 있고 이 사람들은 이 직업을 바꾸고 싶습니다. 희망하는 직업이 있는데 보면 이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다중지능적인 관점에서의 이 사람에게 높은 지능이 사실은 이 사람이 희망하는 직업하고 이제 닿아 있는 그런 사례들입니다. 신기하게도 이들이 보이는 강점 지능은 모두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반대로 자신의 직업에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조금 전 직업에 불만을 가졌던 이들과는 정반대죠. 모두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다른 사람하고 다 달라요. 아이들은 지금 두 달째 트레이닝 중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로 가보죠. 이 양쪽 어딘가에 아이들의 미래가 놓일 겁니다. 한쪽은 자신의 강점 지능과 직업이 맞지 않아 고민하는 쪽이고 다른 한쪽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단지 강점 지능 하나 때문일까요? 이들의 지능 프로필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의 성공 비결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 세 가지를 주목하십시오.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공간 지능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언어 지능과 자기 이해 지능이 따릅니다. 이들의 상위 강점 3개와 이들의 직업을 염두에 두십시오. 뭔가 연결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발레리나 역시 마찬가지. 무대에서는 특성답게 대인 지능이 상위 강점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작사, 작곡을 직접 하는 싱어송라이터답게 언어 지능이 빠지지 않습니다. 비밀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상위 세 가지의 강점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된 곳, 바로 그곳이 성공의 자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또 있죠. 상위 강점 세 개 중에 모두 자기 이해 지능, 즉 자기 성찰 능력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네, 오늘 제가 강조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 점입니다. 다중지능 이론 자체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적어도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꽤 성공했다는 사람들에게 다중지능 이론의 관점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자기에게서 상위, 3위 안에 나오는 지능 영역, 우리는 IQ만 지능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측정될 수 있는 저마다의 다양한 영역의 지능의 상위 세 번째에 속하는 것들이 자신이 직업 활동하고 잘 맞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의 적성을 우리가 좀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각기 다른 지능이 뛰어나서 다른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들 모두에게 중요하게 높은 지능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자기 이해 지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기 이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나 자신 안에 내가 어떤 정체감을 갖고 그것을 나 스스로가 어떻게 성찰하고 발전시키고 또 지탱할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런 점과 관련해서 아까 뭐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떨어지는 세 지능 중에 정직, 배려, 뭐가 있다고요? 자기 이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69.9 미달 점수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기 이해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 굉장히 이 자기 이해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강화되어야 될 시기거든요. 중학교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춘기 아닙니까? 사춘기는 보통 신체 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받아들였던 자기 신체와는 다른 변화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신체의 변화는
우리의 내면의 자기 정체감하고 굉장히 닿아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낯설어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에 대한 어떤 정체감을 이제 비로소 씨름하고 채워가야 될 시기인데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성적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능을 발달시키는데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또래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말이 잘 통하고 그래서 이 또래 안에서의 소속감과 동질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들이 서로에게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것은 완성된 거울이 아니죠. 왜곡된 거울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걸 서로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요 바로 앞에서 제가 차 빼가지고 잠시 밖으로 나가는데 우리 건물 바로 뒤에 그 옆에서 예, 남자애들 한 6-7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예, 너무 어려 보여서 제가 그냥 지나갈 수 없고 차를 세워놓고 불렀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때는 평소 제 차림처럼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달라 보였는지 불의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너희들 몇 학년이니 그러니까 중학생이래요. 그러니까 낮 3시 반인가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제 어른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어른들이 지나가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너희들 건강을 위해서 이러면 안 되고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애들이 뭐 저는 안 피웠어요. 뭐 이러면서 그 중에 어떤 애가 이런 말, 우리 부모님 뭐라고 안 하시는데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자기 예지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또래 안에서는 성숙하지 않습니다. 이 자기 예지능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부모하고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회성이 꽤 높게 나왔는데 이 사회성이 높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SNS 때문에 소통하는 거. 누구랑 소통합니까? 또래들끼리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서도 다른 도덕성이나 배려 점수가 낮다는 건 애들이 지금 이상한 왜곡된 사회성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통계는 부모와의 대화가 많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의 인성 점수의 차이가 10점 이상 납니다. 76.6점, 65.6점. 교사와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는 학생 81.6점, 그렇지 않은 학생 64.3점. 부모나 교사랑 대화를 잘 나누는 학생들의 인성 점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또 하나, 자신의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74.8점, 61.9점. 여러분, 이런 점들이 아이들의 정체감, 아이들의 삶을 지탱하는 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부모가 거울이 되어주느냐 아니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학교를 보낼 수도 뭐 기독교 학교를 보낼 수도 홈스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상 가장 중요한 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닙니다. 그 역할은 부모가 해야 됩니다. 물론 부모가 모든 지식을 전수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드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의 내면에 쌓여져야 할 어떤 것에 대한 거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너무 바쁘셔서 대화할 시간이 없으시죠. 또 하나는 대화의 스킬이 굉장히 좀 부족하시죠.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굉장히 놀랍죠. 우리 부모님이 나랑 이렇게 대화가 너무 안 되는 거. 대화 1분 만에 대화하고 싶은 마음을 싹 달아나게 하는 뭔가 이런 비법을 어디서 특수하게 학원에서 배우셨나는 생각이 들죠. 네. 놀라운 사실은 학원에서 배우셨습니다. 모르셨죠? 무슨 학원 다니셨는지 모르셨죠? 다니셨어요. 과거에. 놀랍게도 그 학원은 기숙학원입니다.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이론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고 실전에서 가르치시고 내가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도록 습득하게 가르치십니다. 우리 부모님의 가정이라는 학원에서 다 배우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의 부모님과 더불어서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다 배우시고 부모님 여러분 변화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은 좋은 학교 좋은 학원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녀와 마주 앉아서 부모가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가치관을 또한 보여주느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 자신의 도덕성, 부모가 그런 점에 있어서 도덕적인 판단을 못한다라고 자녀가 스스로 느낄 때 점수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친구요? 엄마가 다 필요 없대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저희를 판단하는 건 성적이니까요.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입니다. 대화의 절반은 욕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부모님도 욕을 섞었으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못하죠.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압박의 상황에서 견디시며 자기 내면의 정체성을 유지하시는 것.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 조롱 속에서 견디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틈만 나면 뭐 하십니까? 그 바쁜 공생애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셔서 홀로 산에 가셔서 아버지와 기도하십니다. 대화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선포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하나님의 인정이 예수님의 정체성의 중요한 핵이 되어서 그분의 생애 동안 자신을 지탱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무도 못해줍니다. 이건 부모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이걸 채워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음속에 자녀는 실제적인 실행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고 그 외에 많은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인정해줘도 여러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항상 자기를 입증해야 한다는 그런 과제의식에 시달립니다. 저는 그런 성인들 굉장히 많이 봅니다. 40대, 50대인데 말이죠. 부모님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부모로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한 자녀는 굉장한 성취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만족도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확신, 뭐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기뻐하신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때 그분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 여러분 그 확신 가지고 주님이 견뎌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정체성의 토대가 있으십니까? 자기 이해, 자기 분석, 자기 정체감. 우리 인생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부모들이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그 실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실험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의 토대가 필요합니다. 그 정체성은 부모가 심어주는 것이고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바뀌고 심지어는 내 육체가 이런 압박을 경험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걸 견뎌낼 수 있는 것. 어윈 장군이 그 억압 속에서도 지탱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건 자기 정체감인데 아까 어윈 장군도 뭐라고요? 다른 사람의 소리가 관계의 거울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다른 데는 다 채널이 막혀있는데 어디만 비정상적으로 열려있습니까? 또래 집단에게. 또래 집단의 거울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왕따 안 당하려고 로마 군병 못지않은 잔인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게 나쁘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왜? 그게 내 정체감을 지탱해주니까.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니까. 거기서 자기가 왕따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여러분 로마 군병들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이해가 되죠.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누군가 대신할 텐데 나는 그냥 조직이 시킨 대로 하는 거야. 빌라도 내가 여기서 이 결정 제대로 안 하면 내 위치가 날아가는데 어쩔 수 없이 도장 찍는 거죠. 우리의 정체감대로 우리의 역할 행동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환경이 구겨 싸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빌라도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 매주 빌라도는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빌라도 자신의 신앙 고백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있었고 그분에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냐? 그러나 그분은 대답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대답해봐야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겐 더 중요한 게 누구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로마 황실에서 나를 누구라고 여겨주느냐?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는 상당한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그걸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밀려나면 안 돼. 여러분 가정이지만 빌라도가 만약 이 순간 자기가 판단한 대로 신문했던 대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마 로마 총독 자리에서 훨씬 일찍 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가 잘렸잖아요. 좀 더 일찍 잘리냐 뒤에 잘리냐인데, 그때 그렇게 잘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가 놀라운 총독이 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문제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여러 영역에 황제의 형상을 세워뒀습니다. 황실의 여러 가문의 사람들의 형상을 세워뒀습니다. 이유는 뭐죠? 황제가 거기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통치자가 누군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형상의 의미입니다. 로마만이 아니라 온갖 제국들이 그런 형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런 형상을 세우셨습니다. 어디 세우셨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십계명, 제2계명, 2계명에 본 것처럼 자연의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 형상을 두신 게 아닙니다. 어디에요? 사람 속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우셔서 내가 통치자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명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통치한다고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중 강한 자가 통치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 위에 밑에 모여서 우리는 제국을 건설하는 일에 그래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보내셔서 참 형상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분을 어떻게 대합니까? 조롱하고 뺨 때리고 고문하고 가시관 씌우고. 그러나 그분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이 진정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뭐 이 그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떤 전공 기자가 뭐 신앙적인 회의를 겪다가 뭐 눈밭이 있는 데서 찍으라 그래서 찍었더니 찍은 사진에 대해서 예수님 얼굴이 찍혔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 사진이기도 한데요. 예수님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인다. 안 보인다.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뭐 철학에 들어가신다든지 뭐 너무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조직화하느냐라고 하는 게슈탈트적인 전환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건 요한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분을 누구라고 보느냐 하는 관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그걸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군병은 조롱하고 있는 그 장면을 클로즈업 시키면서 그들은 조롱으로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그게 뭐죠? 진실입니다. 그분이 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만 안경을 새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서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 진리가 드러나는 그 관점, 이 조롱당하시는 예수가 진정한 통치자요 이 세상에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게 된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을 다시 보십시오. 여러분의 현실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누가 연약한 자고 누가 강한 자인지 다르게 보실 것입니다. 내가 이 형무소를 통제하고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소장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어윈 장군이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로 딱 들어가면 우리가 스위치를 합니다. 안경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빌라도가 됩니다. 우리는 거기서 철저한 로마 군인으로 행세합니다. 왜요? 내 정체감이 그걸 지탱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진정한 찬양이 되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나를 통해 실현하소서. 여러분 이슬람이나 공산권에 가서 핍박받는 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는 것을 하기 전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선포하지 못한다면, 아니 내 삶의 자리는 두고 나의 개인적인 내면과 영혼 안에서조차 내가 그분의 왕 되심에 대해서 유대인의 왕이여 입술은 말하지만 실상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우리는 당신을 높여드립니다. 근데 결국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무슨 왕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감이 견고한 토대 위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대로 형성되어야 합니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사명에, 올바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이 더 인성지수가 높다고요? 목표의식을 가진 아이들. 내가 뭘 위해 살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진 아이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명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걸 견뎌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밀리고 압박에 짜부러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으려면 외압보다 더 강한 내압을 가지고 있어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공부해라 잔소리하는 것이 너무나 싫죠. 그래서 그냥 안 해. 이렇게 이제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뭐에 대해서 우리가 자존심 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잔소리한다는 사실이 싫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 사실은 나에게 유익한 건데 그걸 나 스스로가 못하고 있고 내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줄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왜 자꾸 잔소리를 하냐면 더 좋고 가치 있는 것에서 여러분이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간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이 화를 팍 내는데 엄마 왜 잔소리가 아니라 엄마 내가 왜 이렇게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잔소리를 듣지 않으면 못하고 있지. 내가 너무 미워. 이렇게 반응하면 부모님의 잔소리가 줄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내 삶의 모든 압박이 나를 도와주는 것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떠밀려 살지 않죠. 내 안에 더 강한 사명감이 있을 때, 더 높은 가치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 아, 그걸 나는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트레이너가 옆에서 운동을 좀 더 하도록 도와주는데 그 트레이너한테 막 멱살 잡고 이런 사람 없죠. 네. 왜 그렇습니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애써 쌓은 벽돌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왜요? 벽돌을 다시 쌓기 위해서. 지금까지 쌓은 벽돌은 뭐였죠? 소장이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쌓은 겁니다. 쌓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어떤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쌓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이 어윈 장군이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의식을 심어줬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이유로 그걸 시켰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하는 당신의 마음속에 다른 목적과 다른 의식을 가지고 그걸 하면 그건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성을 쌓는 것이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떠밀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태풍이 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태풍을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돛을 잘 준비하면 그 태풍은 우리에게 엄청난 가속도를 심어주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견딜 수 없는 압박 속에 우리가 짜부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중요한 가장 궁극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인생이 품어야 할 가장 고상한 가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내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그 목적에 대해서 헌신하셨기 때문에 모든 걸 견뎌내신 것입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제가 자주 보여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시도했던 것은 이 소장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국기를 거꾸로 다는 것입니다. 이 형무소가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시위하는 신호로. 그런데 마지막에 국기를 어떻게 하죠? 똑바로 달죠. 이유는 뭐죠?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은 국기를 지키는 것이다. 오합지졸이었던 자기는 이제 군인도 아니다.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제는 군 경력은 다 끝장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하는 짓이라고는 전부 다 담배 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하루하루 버텨가는 이 사람들 속에 어윈 장군이 들어와서 새로운 군인 의식을 심어줍니다. 새로운 군인들로 그들을 탈바꿈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었지만 그 형상됨을 잃어버린 우리의 세계 속에 오셔서
이 제국 안에 그저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참 형상이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런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흔들리지 않는 사랑의 열정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인데, 이 점은 앞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감이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사명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분 속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분이 이걸 견뎌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야, 근데 말이야, 내가 계속 듣다 보니까 너도 해도 해도 너무하네. 내가 지금 내 잘못을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아, 자존심 상해. 내가 쟤들 구원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나를 함부로 대하지 마. 주님이 그렇게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그럼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갖춰짐으로써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여러 태풍들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런 태풍 속에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이 선언,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내 나라를 증거하는 형상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이 사명에 대한 헌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우리 안에 가득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이런 삶 가운데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헌신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